네, 안녕하세요. 늘푸른 고추 농장 늘푸른 팜입니다. 간만에 제가 이제 내감을 하려고 해요. 네, 내감을 제가 어떻게 이때까지 했냐면은 그냥 내부 먹이 있는 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사양만 들어갔거든요. 화분은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화분은 뭐 추가적으로 안 주고 그냥 사양만 계속 들어갔고요. 네, 이제 지금 진드기 약제 처리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쪽 통에는 이제 진드기가 좀 발생했고 당연히 저쪽에 있는 새 통들도 진드기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제 처리를 잘했다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철에 지금 진드기 방제를 확실하게 해야지 월동을 잘 나고 그다음 봄에 이제 다시 왕성한 산란을 하여서 아카시아 시기철에 꿀을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진드기가 제일 문제죠. 어떻게 보면 진드기가 문제고 이제 월동할 때 공군이 형성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이가 충분히 월동할 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또 역시나 이제 내검할 때 오늘도 간단하게 할 거예요. 네, 하면서 한 통 한 통 한 통씩 제가 카트해서 찍어서 올릴 겁니다. 일단은 요 한 통부터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오늘 내검하면서 사용도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다 개상으로 올렸어요. 개상으로 올리니까 갑자기 또 날씨가 시원해지네요. 여기 벌은 제가 사양은 조금만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먹이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양은 지금 매우 조금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양은 다 먹었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분봉을 안 할 것 같아요. 벌들이 지금 시기가 분봉하기에는 좀 많이 늦은 것 같고 제가 벌통이 많으면은 분봉을 다 나눠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벌통도 좋고 지금 다 세력이 약한 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차라리 분봉을 안 하고 내년에 자연스럽게 분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급하게 분봉을 했다가는 오히려 합봉을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벌들이 많이 없잖아요. 네. 이쪽에는 붙어 있는데 일단 요거는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먹이짱이고요. 너무 더워서 벌들이 척봉률이 별로인 것 같아요. 무리하게 증소를 안 한 게 다행이죠. 다시 잘 뺐죠. 여기는 지금 여왕벌이 또 산란을 다 했는데 여왕벌이 또 여기 또 있네요. 지금 산란을 하고 있었네요. 벌들이 좀 마리수가 적어서 육아할 벌들이 적단 말이죠. 네, 빨리 벌들이 올라와서 육아를 할 벌들이 보충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원래 여왕벌이 산란이 많이 더딥니다. 그래서 내검을 이렇게 자주 안 들떠보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조심하게 내검을 하면서 사양만 들어간 상황이라서 오늘은 한번 내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봉들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상황이고요. 광대도 좀 달았네. 나와줄래? 여기 밑에 보면은 광대도 임시 광대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달아놨습니다. 제거를 해줄게요. 어차피 애벌레가 없는 광대일 거예요. 반대편에는 광대를 안 달았고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네요. 와, 여기는 이쪽에는 다 이제 또 이제 봉판으로 쫙 될 애벌레들이 꽉 차 있네요. 밑에 상황은 안 볼게요. 네, 뭐 뻔할 뻔자예요. 네, 여왕벌이 위로 올라왔다는 거는 밑에 산란을 어느 정도 다 해놓고 애벌레도 있고 봉문도 형성되었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전부 다 먹이짱이고 이쪽은
사양을 매우 조금만 들어갈 거예요. 네. 거기 있죠. 무겁네요. 와, 이건 채밀해도 되겠다. 네. 굉장히 무겁네요. 요번은 밑에는 안 보겠습니다. 이미 유황벌도 확인되었고 산란도 잘 들어간 거 있는 거 보니까 굳이 내검은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밑에는 자꾸 건들면 안 좋아요. 지금 상황에 사양을 조금만 넣을게요. 고단새 땅벌이 와가지고 설탕물을 먹으려고 왔었네. 익사해서 죽었어요. 사양을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이래 넣어야 되나? 조금만 들어가고요. 여기는 일단 내검은 간단하게 끝낼게요. 네. 지금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화분도 하나 넣어놨고요. 네,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네. 저기 약재도 하나 넣어놨죠. 그렇고 확실히 좀 많이 더져요. 산란이 확 늘어나는 게 안 보이죠, 봄에보다. 그래서 제 상황에는 분봉은 좀 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이번 연도는 내통으로 안전하게 월동을 나는 것만 지금 바라고 있어요. 일단 이쪽 통은 일단 한번 내건 끝낼게요. 그 다음 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